칭찬 일색 댓글이 쏟아지는 진공 밀폐용기 박퀸. 이 정도면 다 알겠지 싶은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재료의 보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박퀸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활용법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신상품 박퀸 그립 컨테이너와 냉장고 공간 활용 꿀템 국내산 회전 트레이도 함께 소개해요. 박퀸은 냉장, 냉동이 가능한 진공 밀폐용기예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해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심플한 디자인과 모듈로 쌓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냉장고 정리도 저절로 돼요. 박퀸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밀폐 진공 시스템이에요. 전용 다이스 바큐머를 이용해서 내부의 공기를 빼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식재료의 산화와 부패를 지연시켜요. 그냥 조금 아니고 최소 3배 이상 보관 기간이 길어져요. 무조건 박퀸이 답이라는 파 마늘은 정말 무조건 박퀸하세요. 두 달쯤은 안 썩으니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두면 돼요. 한 달 이상 지난 대파예요. 손질 없이 박퀸에 넣어두기만 했는데 이렇게 싱싱합니다. 겉껍질 정리하니까 아주 싱싱한 거 보이시죠? 박퀸의 능력이에요. 마늘도 박퀸을 보관하면 상할 걱정 없어요. 마늘 500g은 박퀸 1리터에 쏙 들어가고요. 진공해서 보관하면 한동안 입고 있어도 안심이에요.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얘네들은 냉장고 붙박이고 그 외 식재료들도 박퀸에 넣으세요. 마트 장 봐도 일주일 지나면 썩은 거 버리기 바빴던 지난 날들은 안녕이에요. 한 달 된 표고버섯은 오늘 사온 것처럼 싱싱하고요. 양배추는 2주쯤 됐을까요? 여전히 쌩쌩합니다. 같이 주문해서 비닐째 넣어둔 양배추인데요. 아무리 비교 차원이라지만 좀 아까워요. 요즘 보틀 샐러드가 핫해요. 만들어 보셨어요? 샐러드 소분된 거 사면 이미 배송 올 때부터 상태가 메롱이잖아요. 하이 1리터에 올리브 오일, 발사믹, 소금, 후추 넣고 박퀸에 보관했던 채소들 넣어서 보틀 샐러드 만들어요. 잘라서 보관했던 3주쯤 된 정량배추는 여전히 싱싱해요. 앞으로도 2주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쉽게 무르는 어린이 채소도 박퀸에 넣어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싱싱하고요. 샐러드로도 먹고 밥 위에 얹어서 참치, 고추장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이죠. 박퀸 쓰기 전에는 상해서 버리는 게 반이었는데 이제 끝까지 먹어요. 이렇게 박퀸에 샐러드 미리 만들어두면 과장 없이 꼬박 일주일은 방금 만든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하이 1리터의 용량이 꽤 커요. 식사 대용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완전 밀폐라서 흐를 염려도 없으니까 회사 도시락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양파는 랩 씌워서 3.1리터에 넣어 놓아요. 색깔 변화 하나 없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대파도 보통은 롱 3.2에 통째로 넣어두지만 찹찹 썰어서 박햄 베이직에 넣어두면 냉동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썰어둔 그대로예요. 괜히 라면 끓일 때도 넣게 된다니까요. 신선한 재료가 많으면 확실히 요리가 하고 싶어져요. 숙주나물에서 끈적함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꼭 박해나세요. 숙주 300g은 하이 2.0에 딱 맞아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하이 2리터에 콩나물 500g 가득 넣어서 보관 가능하고요. 씻어서 물에 담가 넣어두면 이대로 열흘은 물 안 바꿔줘도 완전 싱싱합니다. 혼밥 귀찮은 날 냉동 대패삼겹살, 박햄표 콩나물만 넣으면 콩불 완성이요. 요리가 뚝딱뚝딱 됩니다. 박햄 덕분에 자주 안 쓰는 허브도 겁없이 사요. 생파슬리, 박햄에서 최장 두 달까지 괜찮았어요. 오일 주스 아세요? 오일, 기름 아니고 5일 동안 먹는 주스래요. 레몬 하나, 파슬리 60g, 물 300ml가 1회 분량이에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살 빠진다고 하니까 열심히 먹어볼게요. 굶는 게 힘들지 먹는 건 자신 있거든요. 레몬 딜 버터 만든다고 사놓고 또 깜빡했어요. 바로 안 써도 박햄에 넣어놔서 괜찮아요. 박햄 쓰면 제일 좋은 게 음식 상할까 쫓겨서 막 먹어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제 그릭 요거트도 넣어서 보관하고요. 치즈도 박햄에 넣어 보관하면 냉장고 꼬릿한 냄새도 걱정 없어요. 진공이니까 신선함도 오래 가고요. 쉽게 눅눅해지는 조미김도 박햄 단골이에요. 도시락김은 베이직 0.5 사이즈에 잘 맞아요. 냉장실에 소고기 국거리도 필수죠. 덩어리 사다가 소분하고 레포장 후에 박햄에 보관하면 진짜 냉동보다도 더 신선해요. 7에서 10일 정도는 바로 오늘 산 느낌이에요. 가장 큰 4.0에는 와이어망을 넣어서 키친타월 사용을 줄였어요. 모듬쌈 채소 한 팩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단품 판매 1위 4.0은 자투리 채소 한 번에 넣어 보관해도 좋고요. 갈비찜 양념해서 숙성해도 좋아요. 진공이라 간이 쏙쏙 배어들거든요. 신상품 그립보틀 컨테이너 1.4리터의 용량으로 손잡이와 별도의 입구 마개가 있어요. 액체, 시리얼, 곡물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눈금 표시와 손이 쑥 들어가는 입구는 사용하면서 더 만족스러워요. 보관이 어려워서 딱 한 번 먹을 분량만 만들게 되는 딸기 우유. 대량 생산으로 한 번에 만들어 보관해요. 박햄이니까 신선함 유지는 기본이고요. 손을 쑥 넣어 닦으면 되니까 세척 걱정도 없어요. 진공하면 내부 공기가 빠지면서 수위가 상승하니까 맥스까지만 채우세요. 뚜껑 입구는 손잡이와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게 편해요. 물 가득 채워서 육수팩 하나 넣어두세요. 육수 준비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냉장고에 넣고 반나절 정도 있다가 육수팩 빼주면 돼요. 찬물에 우려 맛이 더 깔끔해요. 맛도 살리고 살림은 더 편해지고. 간단하기도 하지만 보관까지 오래되니까 진짜 잘 쓰게 돼요. 대신 육수라고 꼭 적어 놓으세요.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시면 가족들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소소한 주방 국내산 회전 트레이예요. 포도어 냉장고로 바꾸고 맨 위칸 손이 안 닿아요. 키가 164cm인데 진짜 저 끝에는 뭐가 있는지 손끝도 안 닿아요. 170cm 넘어야 냉장고 쓸 수 있는 건가요?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회전 트레이를 준비했어요. 흡착판이 있어서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이 되고 회전판이 360도 돌아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내구성도 좋죠. 시계, 반시계 방향 관계없이 잘 돌아가요. 주로 자잘한 것들을 올려놨어요. 조금 남은 쌈장, 크림치즈, 젓갈 뭐 이런 거요. 큰 통 뒤에 숨으면 안 보이는 반찬도 놓고 최대 12kg의 하중을 견디는 회전 트레이니까 마음껏 올리세요. 손 안 닿는 냉장고 맨 위칸에 두 개 설치했더니 너무 편해요. 이제 뒤에 숨은 것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회전 트레이 아니었다면 손도 안 닿아서 못 꺼냈을 텐데. 이제 너무 쉽네요. 키 170 이하는 이거 무조건입니다. 박행과 회전 트레이 덕분에 냉장고가 깔끔해요. 정리 기술 없어도 저절로 되는 냉장고 정리를 경험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